하유. 자, 오늘의 북게임 멀지월 스큐비디 vs 카메라. 합체해가지고 계속 키워나가는 그런 머지류 게임인데 이게 퀄리티가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변기를 소환을 하고요, 이렇게 합체를 쇽 하면은 바로 경찰 변기가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한번 가봐. 아, 변기 같은 경우에는 근접 공격하는 애고요, 카메라맨이 원거리 공격이네. 와초! 바로 가볍게 클리어. 와, 가챠도 있네. 도둑 스키비디에다가 카메라 보스. 얘가 대장 카메라맨인가? 와, 타이탄 카메라맨 있네. 시네마맨도 있고. 빠르게 한번 뚫어보자 이거. 바로 광고 제거해주고. 뭐지? 아, 뭐야 이거. 결제 먹튀 당했는데? 어, 내 4,200원! 안 돼! 일단 합쳐보자. 이건 뭐야? 웹캠이야? 스피커맨이야? 웹캠인가? 거기다가 얘도 합치면은 도둑변기! 요렇게 한번 바로 뚫어봅시다. 오! 와우. 아, 스피커 카드 이렇게 던지네. 오! TV맨! 나이스! 예스! 예스! 그 다음에 변기 조합하고 또 조합해서 다음 업그레이드 한번 들어가 보자고. 오! 군인 변기가 됐어요. 공격력 무력 40에 체력 260, 상당히 강해졌죠. 카메라는 좀 미리 뽑아놓자. 얘가 몸빵 세워두고 얘네 다섯 마리가 싹 다 공격하는 그런 느낌인 거지. 샵! 샵! 몸빵 든든한 거 보세요. 혼자서 그냥 캐리한다. 오, 매드 사이언티스트 변기. 과학자 변기도 있네요. 보스전이거든요. 야, 이거 조금 빡세 보이는데? 이제 업그레이드 한번 해야겠다. 자, TV맨 합쳐주고 진화! 얘가 그 보스 카메라맨이었거든요. 군인도 한번 진화시켜봐. 할 수 있어. 요거랑 합치고 군인 진화! 오, 천사 토일렛! 체력이 600이고 거의 공격력이 진화 한번 할 때마다 두 배가 늘어나는데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와, 천사 토일렛 앞에서 그냥 묵직하게 버티는 거 보세요. 그냥 보스도 한방 커! 돈 드린 보람이 있네. 아, 이거 현질을 하고 싶어도 현질이 적용이 안 돼가지고 뭐 지를 수가 없네요. 광고만 오지게 봐야 돼 지금. 자, 합체시키고 합체시키고 TV맨 또 합체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나오나? 아, 까비. 여기서 이제 진화시키면 타이탄 스피커맨 나오려나? 자, 이렇게 한번 가보자. 일단은 스테이지 제가 천사 토일렛 천사 변기 좀 업그레이드 많이 시켜놔가지고 초반은 바로 뚫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 얘가 저기구나. 타이탄 카메라맨이네. 와, 공격력이 700이야? 아니 이거 써보고 싶은데 내 현질 적용이 안 돼가지고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거. 아, 얘 하나 뽑으면 쭉쭉 갈 텐데. 자, 이제 슬슬 조금 빡세질 것 같아가지고 업그레이드 한번 오케이. 해봅시다. 이제 스피커맨들끼리 합치면 오짜 오짜짜 오짜 오짜짜 중형급 TV맨 진화 완료. 와, 근데 이렇게 많이 해도 이 다음에 몰려나? 이번에 제발 타이탄 나왔으면 좋겠다. 오케이, 이렇게 한번 가봐. 출발! 일단 천사가 앞에서 그냥 묵직하게 붙은, 완전 그냥 묵직 그 자체야. 오, 거기에 타이탄 스피커맨까지. 와, 잠깐만, 1700? 오마이갓. 어, 무조건 갖고 싶다. 지금 보스전인가 본데요? 자, 이제 상대도 천사 토일렛이 나왔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TV맨이 강화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주 무난하게 잡기 때문이죠. 잠깐만, 저 이제 겁나 모았거든요. 거의 뭐 30만 골드예요. 일단 한번 맞짱 떠볼까? 그 이제 저기가 나왔거든요?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나와가지고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거? 버틸 수 있을까? 와, 이거 야, 빡세네? 와, 이제 업그레이드 안 하면 이제 못 깨나 보다. 아니죠? 든든 TV맨. 예. 이제는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까? 마법 뽑아주세요. 계속 진화시켜봐. 그렇지, 합체시키고 짠짠. 이 다음 업그레이드 하나만 있어도 얘가 어차피 캐리하고 있는 구조인데 훨씬 더 든든할 겁니다. 중형 TV맨 진화! 빠밤. 와, 드디어 나왔다! 타이탄 카메라맨. 업그레이드 된 버전은 아닌 것 같고 마크 1인 것 같아요. 오, 너무 멋있는 거 아니냐? 추종자들 지켜라 나를. 자, 변기도 조금 깔아주고요. 자, 출발. 우와, 오, 다 한방 컷이야. 뽕 도시 예. 보스까지 순식간에 가겠다 이거. 어? 잠깐만요, TV맨도 있어요? 와, 이거 써보고 싶은데 쓸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건 뭐 아주 가볍게 뚫쳐. 왜냐? 난 타이탄 카메라맨이 있거든. 가볍게 컷. 야, 그러면 이거 TV맨 다음에 시네마맨도 있던데 이게 그 다음인가 보구나. 야, 이거 업그레이드가 끝이 없는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둡시다. 일단 보스전이거든요. 바로 두드려 팹시다. 어! 방금 택시 아저씨가 슉 지나갔어요. 아, 근데 이거 타이탄 카메라맨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편하게 뚫는데? 자, 보스전이에요. 중역금 나왔거든요. 얘는 이제 조금 빡셀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택시로 일단 한 줄 갈아버리고. 뚝! 와, 아직까진 다 한 방 컷이야. 와, 얼마나 센 거야? 아, 요렇게 있구나. 근접 쪽에서는 G토일렛이 최종이네요. 거기에 원거리는 시네마맨이 마지막이구나. 와, 데미지가 9800이야? 지금 700인데? 얘 하나면 다 뚫겠다, 그냥. 가차도 한 번만 해보자. 카메라 보스 나오면은 꽤나 많이 아끼는 거거든요, 돈. 카메라 보스! 짜자자자자, 짜따라다라다, 따. 아, 제일 꼬진 게 나왔네. 아, 보니까 스킬 같은 것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 같은데. G토일렛이 뭔가 하나 본데? 이거 한번 오픈해볼까? 아, 새로운 스킬 얻었다. 와, 아니 지금 근데 게임하는 시간보다 광고 보는 시간이 한 3배는 많은 것 같아. 아, 광고 보느라 너무 힘들었다. 얘네도 일단 합쳐두고 계속 진화 간다. TV맨을 넘었어. 카메라맨 나오고. 와, 이거 버는 건 힘들어도 쓰는 건 순식간이요. 합체 카메라 버스 합체하고 스피커맨 등장. 오케이, 합체하고 나와라. 뚱뚱뚱. 타이탄 스피커맨 컴온. 오, 예. 와, 빡세구만. 얼마나 센지 한번 보자. 혼자서 다 잡는 구간 나오나요? 와, 1700 데미지 그냥 혼자서 싹 쓸어버려요. 예예예예. 와, 이게 최종 단계 시네마맨. 와, 너무 멋있네. 아, 격하게 써보고 싶다. 왜 쓰고 싶은데 쓰질 못하니. 자, 병기들도 조금 네 합체를 좀 해주고요. 군인 병기, 천사 병기 넘어서, 오, 박사 병기구나. 자, 이제 마지막 보스전 한번 진행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병기부터 한번 진화를 시켜보자. 도둑을 넘어서, 군인을 넘어서, 그 다음에 천사 두 마리 한번 더 만들어주고. 아, 잘못 뽑았다. 괜찮아, 아직 여유 있어. 이러면 이제 밸런스가 좀 맞겠죠? 오케이, 박사 병기 진화. 야, 나도 나왔다. 공격력 500에 체력 3000짜리 선글라스 병기 좋고 출발. 빵. 아, 역시 보스고 나발이고 두 방 커지네요 그냥. 나이스. 자, 오늘 요렇게 해가지고, 오, 아, 전기톱 병기도 있고, 최종 단계는 시네마맨. 못 써본 거 좀 아쉽기는 합니다. 아, 불도저 병기 넘어서 최종 단계 G토일렛까지. 거기에 저는 지금 여기 타이탄 스피커맨까지 뽑았거든요. 와, 여기부터는 공격력이 어마무시하네. 4100에 9800. 어쨌든 오늘 게임 아기자기하게 원작 감성을 아주 잘 구현을 해낸, 예,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휴바 자식들, 이거나 먹어라. 스피커 맛 좀 봐라. 예이.